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291페이지죠. 소유권의 취득입니다. 소유권의 취득 원인이 나오는데, 소유권 취득 원인의 제일 흔하고 중요한 것은 매매겠죠. 매매인데, 그 매매 법률행위는 우리가 계약법에서 따로 배우게 되고요. 물권법 시간에 배우게 되는 소유권의 취득은 특이한 것들입니다. 취득시효를 공부하게 되거든요. 일단 취득시효에서 하단에 보시면 의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시고 넘겨보시면 취득시의 종류에서 박스로 정리되어 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만 신경 쓰시면 돼요. 동산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보실 필요가 없고,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 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보자 말이죠. 점유 취득시효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요.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취득시효를 하게 돼요. 자, 일단 점유 취득시효하기 위한 이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이면 됩니다. 법 규정 자체는 선의고 무과실까지는 요구하지 않아요. 자주이고 평온하고 공연하면 되고요. 20년간 점유하면 취득시효하게 되는데, 조심할 것은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요. 등기를 해야, 이전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조심할 것은 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그 시기는 점유를 시작한 때 점유 개시시로 소급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그 소유권을 갖게 되는 시기는 등기한 때가 아니라 점유를 시작한 때로 소급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생각해 볼게좀 생겨요. 일단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20년 지났다는 이유로 취득시효하려면 자주 점유해야 하죠.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지만 자주 점유라는 것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말하고, 자주 점유인지 타주 점유인지 여부는 그 사람의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 외형적 원인을 가지고 판단하죠. 따라서 자주 점유이기 위해서는 객관적 외형적 원인으로서 매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죠? 그럼 이상하죠. 매매 계약을 하면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받으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아닌가요?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이 있어야 자주점이고 20년 지나야 취득시효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매매 계약을 했으면 이전 등기 받으면 되잖아요. 특히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소멸시효 올리지 않기 때문에 20년이 지났더라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취득시효랑 점유 취득시효라는 것은 왜 필요한 제도냐면은, 제도의 의의를 알게 되는데,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만약에 매매 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면 굳이 취득시효를 주장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매매 계약서도 없어지고 증인도 없어져서 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때, 그때 주장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죠? 점유 취득시효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무작정 남의 땅을 뭉갠다 그래서 취득시효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맞아요. 근데 입증하기 어려울 때, 입증하기 곤란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뭐가 되죠? 점유 취득시효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자, 교재 보시면 주체, 뭐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사람이어야 되겠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뭐 기억해 두시면 큰 의미는 없어요. 객체입니다. 일단 동산, 부동산을 묻지 않는데 부동산만 신경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소유 부동산 및 성명 불상자의 부상자도 부동산도 취득시효 가능하다. 여기서 우리가 자기 소유 부동산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자기 게 맞아요. 그러면 자기 게 맞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가능하다면 입증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입증하기가 곤란하다면 취득시효를 주장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도 취득시효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국유 재산 중 일반 재산만 취득시효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유 재산 중에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여기다 적어볼까요? 행정 재산은 취득시효할 수가 없고,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일반 재산만 취득시효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귀속 토지가 나오는데, A번 해가지고, 귀속 토지는 자주 점유가 불가능하므로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없다. 그 다음에 B번에서 귀족 해제되어 불화된 것, 받은 것을 믿고 상한국을 납부하고 점유했다면 시효로서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은 귀속 토지라는 것은 일제시대 때 일본인 부동산을 토지를 귀속 토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인 소유인데 해방이 되면서 그것을 국가 소유로 귀속시켰기 때문에 귀속 토지란 말을 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일제시대 때 일본인 토지지만 현재는 국가 소유인 토지를 귀속 토지라고 하고요. 일단은 취득시효할 수가 없다. 다만 그것을 국가로부터 불화받았다라고 넘겨받았다라고 믿고 있었다면 취득시효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무 의미 없는 얘기고 그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맨 위에 부동산의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도 취득시효할 수 있고 공유 지분도 취득시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일부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유 취득시효하기 위해서는 20년간 타인의 부동산을 뭐 하면 돼요? 점유하면 되잖아요. 근데 점유라는 것은 꼭한 필지 토지만 할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토지의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도 취득시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판례도 같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판례 밑에 보시면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 취득시효권에서 1. 무슨 점유해야 됩니까? 자주 점유여야 하고요. 넘겨보시면 자주 점유의 추정 번복해가지고 점유에서 배웠던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판례 밑에 보시면 2. 평온하고 공유한 점유여야 되는데 평온 공유는 추정이 되니까 스스로 입증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3건. 20년간 계속해서 점유해야 되는데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따지지 않죠. 자, 우리가 간접 점유에서 이렇게 배웠죠.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아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것이 간접 점유죠. 그래서 실제로 간접 점유도 점유자고요. 그래서 점유와 관련된 것은 항상 직간접을 불문하는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물권적 총유권의 상대방은 점유자여야 된다. 직간접을 불문하고요. 점유 취득시효하기 위해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야 된다. 직 간접을 불문하고요. 유치권이 성립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점유하여야 한다. 이것도 뭐죠? 직 간접을 불문한다. 그래서 점유는 항상 직 간접을 불문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 맨 밑에 4번 중요한 게 나오죠. 등기청구권 행사 및 등기입니다. 자, 보자고요. 자,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 등기래야 소유권을 가져요. 그러면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순간 갖게 되는 권리는 소유권이 아니라 등기청구권인 거죠. 그죠, 여러분들? 또이 사람은 등기해야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말은 이거 취득시효가 완성됐을 때는 소유권, 물권이 없다는 얘기니까 요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겠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려야 되겠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20년이 되는 순간 등기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그보다 더한 10년이 지나게 되면 그 채권적 청구권인 등기청구권이 없어진다. 이런 일이 논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요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자, 등기청구권의 상대방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 물권은 절대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고,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따라서 이 등기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이라면 특정한 사람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특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인 거예요. 이게 실제로 요 취득시효 관련돼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어려워하시게 되는 이유는 판례들도 굉장히 많고 뭔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들기 때문에 어려워하는데, 가장 모든 판례들의 시작할 것은 뭐냐면 취득시효 완성이 됐다는 이유로 등기청구할 때 등기청구권의 상대방은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라.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울트라 파워 쿠션으로 뭐죠? 중요한 거죠. 이 사람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생각을 해보죠. 자, 등기는요, 갑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유는 누가 하고 있냐면, 을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을의 점유는 자주이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죠. 요 시점에 점유를 시작해가지고 20년이 됐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오늘 밤 자정이 20년이 되는 시점이에요. 오늘 밤 자정이.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자, 근데 현재가 시간이 9시입니다. 9시, 아직 자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저에게 뭐가 없습니까? 등기청구권, 채권이 없는 거죠. 그죠? 따라서 오늘 밤 자정이 새는 순간 저에게 등기청구권, 채권이 생기는 거니까 그 채권의 상대방은 오늘 밤 자정의 소유자, 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가 등기청구권의 상대방인 거죠. 따라서 만약에 20년이 되는 순간 여전히 갑이 소유하고 있다면 갑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20년이 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17년이 됐을 때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이제는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병이니까 병에게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할수 있는 거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2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21년쯤 됐을 때 병과 정이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인 병에게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소유자인 정에게는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할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는 거야. 자,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이전 등기는 누구한테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이걸 또 가져가자고요. 자, 교재 보시면은 우측에 보시면 등기를 하게 되면 원시 취득합니다. 원시 취득이지만, 보전 등기라는 것이 아니라 이전 등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박스 해가지고 취득시효 완성과 등기청구권이 나와 있는데,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잊지 말 것은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이어서 소멸시효에 걸려야 하지만,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다. 그 다음에 박스 밑에 보시면 취득시효의 기산점의 선택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보시면 21년이 됐을 때 병에서 정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을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에게는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이전 등기해달라 청구할 수는 없는 거다. 기산점이라는 것은 시작점인 거죠. 여기가 이제 시작점이에요. 점유의 시점, 기산점이다. 그럼 을이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만약에 을이 요 시작점을 1년만 뒤로 늦출 수만 있다면 얘도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로 바꿀 수가 있겠죠. 5년 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요 시작점을 5년만 뒤로 늦친다면 그 사람도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정과 같은 사람의 법적주의가 을의 선택에 따라서 그 지위가 이랬다 저랬다 취약해지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점유개시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점유를 개시한 시점을 주장해야지 지멋대우리 뒤로 늦출 수는 없다는 거야. 왜 그런지 이해되시죠? 이게 솔직히 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논리의 시작인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냐면, 을이 만약에 임의로 선택하게 되면, 정과 같은 사람이 뭘 보는 거죠? 피를 보기 때문인 거죠. 그럼 역으로 말하면, 정과 같은 사람이 없다면, 소유자의 변동이 없었다면, 그때는 을이 10년을 놓치든 8년을 놓치든 피해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때는 예외적으로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는 변경이 없는 경우, 변경이 있는 이렇게 나눠놨는데 나누지 마시고 항상 정리할 때는 원칙과에, 자, 원칙적으로 점유개시 기산점은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이걸 까는 거예요. 왜요? 완성이 된 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그 새로운 소유자가 뭘 보기 때문에 피의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면, 예외입니다.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면 그때는 뭐할수 있는 거죠?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끝이에요. 자, 넘겨보시면 296페이지인지 뭐가 나오냐면, 니은번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이후 제3자에게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에요. 자,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자, 이거 지울게요. 자,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을은 새로운 소유자인 정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계속 반복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추가로 들어갈 것은, 요, 취득시효 완성될 당시 소유자가 팔아먹으면, 여기도 이중매매 법리가 적용돼요. 그래서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고요.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면 병가정관의 매매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정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정이 만약에 병의 배신 행위에 대해서 적극 가담했다면 정의 등기는 무효니까 을은 병을 대위해서 정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자,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을은 정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어요. 왜요? 병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따라서 어떤 이유로 정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회복이 되면 이때 을은 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등기는 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 그 사람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21년이 돼서 정에게 팔아먹었으면 을은 정에게 이전 등기해달라 청구할 수는 없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뭘 청구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죠. 뭘 청구합니까? 손해배상. 그러면 손해배상의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요.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차이점은 뭐냐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가해자, 불법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을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병에서 정으로 넘어가게 된 원인이 매매가 아니라
만약에 병이 정에게 수용을 당한 거라면, 병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죠. 이때는 어른 병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수용을 당하게 되면 요 병은 정으로부터 뭘 받게 됩니까? 수용 보상금을 받게 되니까 이때 어른 정 병에게 뭘 요구할 수 있냐면 그땅 대신 수용 보상금이라도 대신 넘겨달라는 의미에서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무엇을요? 대상 청구권 행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대상 청구권 행사하려면 을은 병에게 취득 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한 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만 정리해 볼까요? 자, 20년이 완성된 후에 소유자가 반동이 되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손해배상의 원인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따라서 을은 병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거고요. 다만 수용 등을 당한 경우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으니까 이때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다. 다만 땅 대신 수용보상금을 대신 넘겨달라는 의미에서 대상 청구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런 대상 청구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점을 한 번이라도 주장한 바가 있어야지만 할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죠? 거의 90% 끝났어요. 자, 또 이제 더 추가로 보자고요. 자, 지금 21년이 됐을 때좀 지어볼게요. 21년이 됐을 때 병에서 정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새로운 소유자인 정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할수 없습니까?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요 21년을 새로운 기산점, 시작점으로 삼아 또다시 20년이 됐다면, 을에게는 두 번째 취득시효가 완성된 거예요. 따라서 을에게는 채권적 청구권인 등기청구권이 또 생긴 거예요. 이 새로 생긴 이 등기청구권도 새로운 20년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소유자가 변동된 후에 또다시 20년이 됐다면 새로운 20년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을은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이유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계속해서 정이 소유자라면 정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중간에 정에서 무로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요 새로운 소유자인 무에게도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추가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제가 쭉 설명드렸고요. 지금 제가 어디까지 설명드린 거냐면 297페이지까지 설명드린 겁니다. 297페이지 판례까지 설명드린 거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가지고 한번 판례를 한번 읽어보시고 와, 판례 내용 드럽게 어렵다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것만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도 충분합니다. 자, 298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맨 위에 시효 완성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런 거죠. 자, 보세요. 자, 20년이 돼서 소유자인 병이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취득시효 완성된 을이 자신의 권리를 예를 들어서 기에게 양도를 했어요. 자, 그럼 생각해보죠. 여러분들,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소유권이 아니라 채권인 거죠.
따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법적지 권리를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기가 갖게 되는 권리는 물권이 아니라 뭐에 불과한 거예요? 채권에 불과하다는 거죠. 따라서 기는 직접 병에게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이유로 이전 등기해달라 청구할 수는 없고요. 을이 가지고 있는 등기청구권을 대위에서 이전 등기시킨 후 이전 등기 받아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취득시효 완성자가 자신의 권리를 양도했다면 새로운 점유자는 완성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자기 앞에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모아지 못하여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점유취득시효는 끝난 거예요. 그다음 이제 등기부취득시효입니다. 자, 적어볼게요. 자, 이게 뭐라고요? 등기부취득시효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도 하고 있고요. 등기도 하고 있는 상태에서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등기부취득시효라고 합니다. 자, 등기부취득시효하기 위한 점유는 자주점유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여야 된다는 점은 점유취득시효와 마찬가지인데 추가되는 것은 등기부취득시효하기 위한 점유는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등기부취득시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의문이 좀 생겨야 돼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등기부 소유권을 등기부 취득시효하기 위해서는 자주 점유해야 되는데, 자주 점유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외형적 원인으로서 매매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라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왜 10년 지나야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하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왜 굳이 10년 지나야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이게 이해가 돼야 이제 등기부취득시효가 이해되는 거거든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했더라도 소유권이 없으니까 10년 지나야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따라서 이 등기는 결국은 무효인 등기인 거죠. 따라서 무효인 등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소유권이 없어요. 다만 몇년 지나면요, 10년 지나야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게 뭐죠? 등기부취득시효인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 매매 계약 예를 들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면 매매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인 거죠. 근데 을이 또다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절대적 무효죠? 병은 선의고 무과실여도 소유권을 갖지 못하고요. 또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을의 등기가 무효면 병의 등기도 무효인 거예요. 병은 뭐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다만, 점유하고 등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몇년 지나면요? 10년 지나게 되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등기가 왜 무효인지 이유는 묻지 않아요. 뭐 불공정해서 무효든, 반사회적에서 무효든, 강행복귀 위반해서 무효든, 아니면 서류가 위조가 돼서 무효든 묻지 않습니다. 무효인 등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몇년 지나면요?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갖는 거죠. 자, 전형적인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에 대해서 을이 불법으로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럼 이 등기는 당연히 뭐인 거죠? 무효인 등기인 거죠. 근데 을이 이 무인 등기라고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병은 요 토지에 대해서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고,
병은 을의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에 대해서 뭐냐면 선이고 무과실이에요. 그래도 병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병은 을의 등기에 무효라면 병의 등기도 무효인 것이고 따라서 병은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는 거죠. 다만 몇년 지나면요? 10년 지나게 되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게 뭐죠? 등기부취득시효입니다. 따라서 등기부취득시효라는 제도는 왜 필요한 제도냐면 공신의 원칙, 우리 민법이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 공신력을 부정하고 있고요. 이러한 제도적 약점을 보완하는 제도가 뭐가 되는 거죠? 등기부취득시효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의 제도적 개념이고 의의인 겁니다. 자, 이제 요걸 봅시다. 등기부취득시효하기 위해서 반드시 점유해야 되는데 자주이고 병원하고 공유한 점유해야 됩니다. 또 선이고 무과실해야 됩니다. 10년 동안 내내 선이 무과실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점유를 개시할 때, 시작할 때만 선이고 무과실이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또 등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등기를 하고 때도 선이고 무과실이냐? 그럴 필요는 없다. 점유를 개시할 때만 선이 무과실이라면 등기할 때 악이거나 과실이 있더라도 등기부취득시효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등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무효인 등기라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무효인 등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등기부취득시효 할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되 다만 제외되는 게 있다. 안 되는 게 있다. 뭐죠? 무효인 후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취득시효 할수 없다. 뭐 반사이도 무효도 상관없어요. 불공정 무효도 상관없습니다. 강행복귀 위반 상관이 없어. 근데 뭐는 안 돼요? 무효인 후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취득시효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도 점유도 몇년 해야 돼요? 10년 해야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는 점유는 합산해서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등기기간도 합산해서 주장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병이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병이 7년 만에 정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정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을 때 정은 점유하고 등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3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꼭 자기 명의로 10년간 등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암 명의자와 합산해서 10년이 되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등기 기간의 승계를 인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꼭 자기 이름으로 10년 동안 등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암 명의자와 합산해서 10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교재 보시면 지금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내용이 쭉 나오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300페이지에 동산 취득시효 특별 요건은 가입해져. 보실 필요 없죠. 왜? 동산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300페이지 보시면 취득시 효과해가지고 원시 취득입니다. 다만 등기는 이전 등기를 한다. 이번 소급표가 있습니다. 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언제로 소급해서요? 점유 개시시로 소급해서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취득시 중단 및 정지 및 포기가 나오는데 일단 취득시 중단 정지 네. 자, 우리 민법은 소멸시효 중단 정지에 관한 민법 규정이 취득시도 준용이 됩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 그 다음에 포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 민법에 따른다면 20년이 되기 전에는 미리 포기할 수 없고 20년이 지난 후에는 포기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다 설명드리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좀 쉬었다가 이제 301페이지 하단에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